네, 안녕하세요. 이보현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또 새로운 게스트 모시고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방송이 뭔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말을 신나게 재밌게 해주시는 분을 모셨는데, 여러분들께 직접 소개 부탁드리면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수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잠깐 이야기 나눠봤는데,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너무 이제 오늘 신나게 방송을 해볼 것 같은데, 고향이 어디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함경북도. 예, 함경북도세요? 오, 저도 함경북도. 그럼 북한에 계실 때는 어떤 일을 하면서 지내셨을까요? 저는 아마도 뭐 가정주부다 보니까 뭐 생계를 위한 거 그냥 그 생업전선에서 허덕이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정말 먹고 죽지 살기 위해서 못해서 죽지 매일매일 지옥이었지 아마. 그거는 뭐 탈북민들 다 공감하는 부분인 것 맞아요. 같고, 네, 저도 역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먹고 살기 위해서 또 탈북이라는 두만강이라는 것을 건너게 된게 우리 탈북민들이 첫 시작이었고 또 한국까지 오게 된 우리 탈북민들의 삶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북한에 있을 때 그러면 사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주부로서 생활을 하면서 북한에서 살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사실은 북한에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정말 먹고 살기 힘들 때 산에 갔더니 모든 짐승이 다 죽고 승냥이하고 뭐 여우만 남았다. 우리가 승냥이와 여우가 된 거죠, 그렇죠. 결국은. 그 말이 공감. 살아남. 예, 맞아요. 정말. 그쵸. 그 김일성이 죽었을 때 맞아요. 가사 맞아. 300만이 굶어 죽었다. 저도 실제 시체를 봤거든요. 그쵸. 근데 보니까 그 특히 보면 역전에서 밤에 차가 뭐 행방 없이 다니는 거잖아요. 맞아요. 뭐 전화도 없고 통신도 없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있다 보니까 추우니까 난방이 안 되니까 아, 그게 행방을 다니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구나. 아. 옆에 기대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게 죽은 사람이었어. 어떡해. 그때 어땠을까요? 근데 그때는 무섭다기보다 어? 이렇게 이 정도 아유, 그냥 어, 죽었네. 죽었네 이 정도.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악몽으로 트라우마로 남아서 지금도 나를 괴롭히고 있지만 그때는 그게 그냥 잠깐 놀랄 정도? 어, 죽었네. 어, 재수없다. 죽을 맞아요. 사람과 있었나? 이 정도. 찜찜하네, 그냥 이 정도. 야, 이게 진짜 이렇게 말하면 한국분들은 아마 그 공감을 못하신 분들은 아마 뭐 저렇게 말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 여러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래요. 몇 명이 죽었대가 더 중요한 거지. 죽었대, 그래, 또 아유, 죽었대. 굶어 죽었네. 그냥 이 정도. 그냥 보게 되면, 그냥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제처럼 역전에 가게 되면, 이렇게 하룻밤 자고 나면 꽃제비 드리고 뭐고 다 죽게 되면, 경찰들이 그또 꽃제비를 동원시켜서 구루마에다가 해가지고, 가만이라 감았어. 가마니에다 두만강에 감아가지고 그냥, 천하면 끝.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데, 그때는 정말 하룻밤 자고 나면 일어나는 일들이어서 정말 별치 않게 생각했는데, 아, 맞아요. 행방을 다니셨네요. 아, 그렇죠. 행방하면 이야, 저희는 또 저도 통하는 부분이 있죠. 출생증 들고 저도 행방을 다녀봤죠. 그 벤또라죠. 북한에서는 벤또. 벤또 쌀 것도 아끼느라고 벤또 쌀 쌀이 어디 있어? 강냉이다 깨를 주머니라 이마씩 넣어가지고 그거 한 줌씩 먹으면서 행방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다녀왔으면 정말 그대로 그 결실이 와야 되는데 이제처럼 대꺼에 걸려가지고. 무려 1톤에서 150kg 대꺼 맞으면 뭐가 남겠어요? 그러면 다시 또 집에야 쉬지 못하고 또 재탕을 뛰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뭐, 또 뭐, 정말 할 말이 정말 많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행방하게 되면 여러분들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행방이라는 게말 그대로 방향이 없고 내가 그냥 가는 곳이 목적지가 되고 가는 곳이 내가 들고 있는 것이 파는 물건이 맞아요. 되고 가는 곳과 정해진 물건이 없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장사를 좀 하다가 어느 순간 그냥 집으로 맞아요. 돌아오는 기차를 타게 되면 도착한 곳이 집이구나 하고 들어가는 곳이고 또다시 또 떠나게 되는 정말 방향 없이 설정 없이 떠나는 곳이 바로 행방 장사꾼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행방 다니는 것도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기차 타는 것도 그래. 정말 지나가는 차 잡아타야 되고.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고통 뭐랄까 우리처럼 외다기가 있어야 되고 북한 아줌마들만 할수 있는 불굴의 의지가 있어야지 못 다녀요. 왜냐면 증명서가 없잖아요. 맞아요. 북한은 또 같은 그 뭐랄까 지역을 다녀도 증명서가 있어야 증명서가 되고 그 필요해야 되고. 증명서가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그 증명서가 없으면 승무원전원들이 그걸로 또 불러다가 또뭐 주머니 그렇죠. 빼내고 지갑을 열어서 뭐다 이렇게 뭐랄까 그리고 이게 보면 북한이라는 곳은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이 지구상에 어떻게 저런 곳이 살아남아 있을까? 신이 있다면 저걸 움직여서 어떻게 빨리 저 이렇게 뭐 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맞아요. 아, 정말 그날이 언제 올까 싶기도 하고. 뭐 안타까워요, 참. 3대가 간 적은 없대요. 그니까 신기해, 아직도. 알죠? 유엔에서 곡식을 줬는데, 먹지 않고 애들이 막 먹자면 엄마, 아빠가, 야!
먹지 말라. 저상하다. 저상하 인사해야 돼. 그러면 애들이 춤 뚝뚝 떨구며 저상하에 가서 아버지 김정일 장군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엄마들이 놀아주는 거 먹고 돈 먹고 설사해서 가시 가다 보니 그날 맞아요. 이게 정말 현실이고요. 북한에서 한때 그 시장에서 배급이라고 사실 주라고 이제 온 건데 그걸 사 먹었는데 그 묵직가루. 묵직가루라고 해가지고 짭조름하고 달큰다. 묵직가루란 게 그냥 정말 다양한 진짜 잡곡에 무슨 그 가루들 분비물 이런 것들을 불순한 그런 것들을 그냥 때려박아 놓은 이런 건데 약간 사료로 쓰는 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뭐 그죠 사료죠. 사료죠. 닭사료 돼지. 무슨 돼지사료 이런 건데 그것도 이제 없다 보니까 그걸 엄마 몰래 주머니에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끼를 채우고 배고픔을 달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창피한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먹구멍이 버드청이라서 량반도 사흘만 굶어봐요. 다 도둑놈이 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당연히 북한에서는 평범한 일이고 그게 일상인 거고 생가루도 없어 못 먹는 게 북한이잖아요. 맞아요. 예, 저는 정말 이 그런 데는 정말 할 말이 많지만 정말 끔찍해요. 그렇게 북한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 생계형 탈북이라고 불리는 그 탈북을 또 하시게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북한에서 그렇게 사시다가 어떻게 탈북을 하시게 됐는데 탈북은 그래도 무사히 하셨나요? 아, 탈북을 지금 무사히 왔으니까 여기 앉아있겠죠. 그전에는 제가 하다가 한번 잡혀가지고 북송돼서 북한에서 소위 제일 악질 감옥이라고 하는 중산. 중산교도소 네, 가셨어요? 그렇죠. 중산 시민교도소. 중산 평안도에 있는 중산교도소. 평안도에 있는 중산교도소에 갔는데. 유명한 곳인데. 처음에는 그 일교화소로 갔어요. 그 쉽게 말하면 소위 말하는 안전원들이라는 게 여기 말하면 경찰. 경찰들. 그 건청 지갑을 만들고 군복을 만드는 게 일교화소거든요. 거기는 장기수들이 가요. 왜냐하면 무기징역 받았다든지 사람 죽였으면 그 장기로 복역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11교화소보다 1교화소가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긴 앉아서 뜨개질을 하고 뭐 이런 지갑도 만드는데 11교화소는 순전히 농사. 먹지도 못하고 빼빼 마른 사람들을 내몰아서 모내기 바늘에 줄 세워놓고 하면 애들이 거머리에 뜯기고 영양실조고 그 살얼음에 빠져서 그 뭐 이기는 보면 나만은 얼마나 이게 지금 신사적으로 농사를 하고 얼마나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 황홀하게 농사를 지어요. 이런 맞아요. 일이면 정말 북한에서는 정말 직업이 정말 제일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북한하고 남한 농사는 맞아요. 비교 불가잖아요. 저희는 그 초인데 일단은 낙동 때부터 들어가서 그때가 재인들이 많이 죽어나가요. 왜냐하면 짐승도 겨울에 이게 밖에서 살다 보면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니까 그쵸. 많이 죽잖아요. 그쵸. 사람도 똑같아요. 그때 많이 재수들이 먹지 못하니까 영양 결핍에 많이 쓰러져 나가고 많이 죽어서 산에 묻히는데 그 시체 묻은 산이 풀 한 포기도 못 나요. 너무 거름이 세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묻다 보니까 거기에 제수가 산지기를 있어요. 같은 제수인데 산지기를 따로 배정돼서 그 일을 하는 거죠. 매일 사람이 그 달구지에 실어 올라오니까 그 정도로 그걸 산에다가 묻고 사람이 북한에 죽으면 당연히 사람은 자기 죽었어도 자기 자리를 가지는 게 사람이잖아요. 몇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는 그런 게 없어요. 북한의 제수는 사람이 죽으면 그이라도 시체를 업고 하다 보니까 그 골짜기는 뻘긋뻘긋 물로 사람이 시체 썩은 물로 흐르다 보니까 저는 정말 거기에서 몇 년을 살면서 정말 발이 목숨보다 못하는 게 북한의 사람이고 특히 제수들은 더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직접 제가 보면서 느꼈거든요. 저도 이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 풀 한 포기도 못 나. 너무 거름이 세도 풀이 못 나. 너무 독하다. 풀도 적정한 환경에서 자라지. 걔네도 숨을 가진 생명체예요. 근데 너무 그 시체들이 썩어서 그게 묶이고 하다 보니까 풀도 거기에서 너무 부하가 받아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그 현장과 그 장소에서 역시 거기는 예, 그렇게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지금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있을 네, 거잖아요. 그렇죠. 참 그 아픈 마음들 상처들과 영혼들을 어떻게 우리가 달래고 나중에 볼 수라도 있을지 정말 가늠조차도 안 오는데 네, 그렇죠. 그게 바로 북한의 현실이고 북한에 이제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탈북을 감행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오만 처벌을 내려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북한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우 정말 이야기를 이어가려니까 몇 마디에 저 역시 이제 딱 좀 말문이 막혀버리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갔다가 그래도 다 복역을 하시고 나오신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맨날 밤을 재운들 얘기가 끝날 것 같지 않고요. 포인트만 얘기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어머님이 네. 인터뷰 때 얘기하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좀 간단하게 넘어가 달라고 네.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저도 같은 얘기를 하기 싫다고 말씀드렸지만 좀 같은 입장이다 보니까 저도 감히 건드리기가 정말 건드리면 터질 것 같거든요. 저 역시도.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재미있는 이야기로 조금 빨리 넘어가 보도록 맞아, 하겠습니다. 네. 너무 몸이 다운되니까 그쵸. 갑자기 슬퍼져서 춘산교도소에서 그렇게 나오셔가지고 또다시 재탈북을 하셔서 하신 거겠, 그렇죠. 오신 거겠네요. 중산에서 나와서 아마 어머니가 저를 원보신 시키면서 한 3년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탈북을 해서 다행히도 감사하게 어떻게 보면 정말 북한에서는 기도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래도 그냥 하늘에 대고 빌은 게 기도였던 것 같아요. 태님, 날님, 별님 다 도와주세요. 기도가 아니고 빌었다 하죠. 북한에 기도란 말을 쓸 줄도 모르고 모르죠. 기도란 말을 몰라요. 그냥 빈다 해요. 우리 맞아. 북한도 보면 준양전에서 막 이렇게 비는 게 있잖아요. 돼지대가리로. 네, 네. 저도 그냥 하늘에 대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빌은 것 같아요. 제발 무사하게 한국만 가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탈북인이라면 다 그 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끼는 희열이 있겠지만 저는 좀 특별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느낌은 좀 더 다가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잡혔던 그런 악몽에서 벗어나서 그치. 내가 이제는 자유대한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도착했다는 그 나름 그 뭐랄까 그것 때문에 진짜 만세를 몇 번이 외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외쳐도 돼요 여기는. 뭐라 하지 않아요.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흥분되고 설렜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렇죠. 공항에 내려가지고 그러면 특별하게 다가왔던 뭔가가 있을까요? 저는 그 공항에 내렸을 때 북한에서는 그 저희는 평양에 못 가잖아요. 뭐 시퍼런 줄이 없이는 중인번호 못 가잖아요. 그렇죠. 또 뭐 복구 사느라고 이제 뭐 갈 수도 없고 그런데. TV에서 혹시 뭐 정전이 가다 보니 TV는 못 보지만 혹시 명절이면 잠깐 볼 때 잠깐 오시잖아요. 평양 그 무슨 궁전이라든지 뭐 이런 선현궁전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록영화에서 많이 그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볼 때 나름 북한에서 봤던 빛가번쩍한 모습을 공항에서 제가 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일반적인 건물에 이렇게 빛가번쩍하게 그 지금은 신기하게 그 서울말이라든지 이런 건물이 저한테 크게 막 빛가번쩍을 다가오지는 않아요. 솔직히 빛가번쩍 화려하다. 그러니까 북한말로 빛가번쩍, 한국말로 화려하게. 근데 그때는 너무 화려하게 다가와가지고 정말 제가 둥떠 있는 느낌. 이게 뭐지? 그리고 또 저한테 신비하게 안겨왔던 거는 공항에 도착했는데 세계 여러 나라 사람을 잠깐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직접.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 흑인들. 그분들 그리고. 또 사람은 아시아인, 아프리카인 다 체형이 다르잖아요. 생김도 다르고 그쵸, 한데 그쵸.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라 입을 몇 번이고 틀어박았던 것 같아요. 왜요? 뭐가요? 김일성이 생일 때 4.15 축전이라고 외국인들이 왔을 때 막 이렇게 하는 것만 봤지 직접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직접 내가 직접 흑인이라든지 다른 나라 사람을 본다는 자체가 신기했고 흑인분들이 저는 특히 신기했던 것 같아요. 얼굴이 까맣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제가 민폐되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투개 걸격 있잖아요. 정말 걸격이 발달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나왔는데 특히 여자분들 그래도 자신감 있게 저는 제가 만약 그런 체형이라면 가리겠는데 안 가리시더라고요. 대나무 굴곡 발달된 뭐가 대나왔어요? 엉덩이 아니 엉덩이가 딱딱하고 태어났는데 그걸 자연스럽게 막 휘젓고 다니시는데 지금은 그게 저는 괜찮아요. 근데 그때는 저한테는 충격이었죠. 그렇죠. 모르겠어요. 이 표현이 제가 뭐 이렇게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비하하는 게 우리에게는. 제가 느꼈던 표현을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니까 어머 저기 뭐지 저렇게 생긴 체형도 있네. 근데 저 왜 부끄럽지 않게 막지 않고 다니지? 북한은 그런 게 있잖아요. 꽁꽁 숨겨야 되고. 맞아요. 네, 봤을 때 서울은 보면 그 이쁜 각선미라가 배꼽도 살짝 이쁘게 나왔는데 지금은 이쁘게 보이는데 그때는 막 민망하다. 부끄럽게 쟤 뭐야 저게 막 이렇게. 정신이 약간 이상하다. 남자들이 기구리한 것도 신기하고 맞아요. 공항에서 기구리하고 막 먹거리했는데 뭐 좀 뭐지? 그런데 유독 저한테 느꼈던 건 이제 흑인분들이 그 체형 여자분들이 걸격이 두드러지게 안겨와가지고 그래서 남자도 아닌데 여자의 체형이 뿅 갔다는 것 정말 여자니까 여자 체형이 뿅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랬습니다. 본 게 하도 다 갇혀있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는 그게 정말 천스러운 생각이었죠. 어떻게 그쵸, 보면. 그쵸. 예, 그래서 문화 충격으로 다가왔고 많이 놀라고 그냥 머리가 동서남북으로 막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걸 많이 공항은 아니지만 나와가지고 그런 걸 느꼈고 그 정말 네, 풍만하게 상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왜 갑자기 이런 말로 가죠? 이렇게 상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아래까지 여자들도 그런 분들이 레깅스 쫙 달라붙게 있잖아요. 쫙 근데 정말 앞으로 보면 뒤가 이래. 아. 또 옆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가 이래. 근데 남이는 이식을 안 해. 너무 사람이 부끄러워. 그러니까요. 그게 정말 충격인데. 그 사람들의 이제는 자신감이 더 맞아요.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당당함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당당함이 이제는 부러운 거지. 근데 저희는 당당하지 못하게 항상 세뇌 속에서 감시 속에서 굶어죽지 못해 살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당당함이 저희한테는 충격으로 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당당한 모습이잖아요. 얼마나 맞아요. 멋져요. 그치. 내가 그렇게 굴곡이 그렇게 생김을 뭐 재지신 것도 아니고 그치. 당당하니 누군데 그 굴곡이 누군데 밥 달라는 것도 아닌데 저만 창피하게 생각하고 맞아요. 이게 보면 북한 사람만의 그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지금은 당당한 모습이 너무 멋지고 뭐 그것뿐인가요? 당당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머리만 풀어헤쳐도 49호 환자인 줄 알고 맞아요. 착각하고 하는 게 저희들인데 정말 할 얘기가 많네요. 그렇죠. 자, 그 화려함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오셨어요? 네. 그렇죠.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가 처음으로 한국인을 직접적으로 딱 우리를 뭔가를 맞아주고 받아주고 첫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물론 비행기에서 뭐 기내 승무원들도 있고 하겠지만 네. 국정원의 인솔자들과 그렇죠. 국정원에 들어갔을 때부터 네. 시작이 된단 네. 말이에요. 어떠셨어요? 아, 저희는 뭐 같은 북한 분이니까 네. 북한에서는 헐벗고 굶주린 남조선 어린이들 그리고 맞아요. 또 남조선에는 그 뭐 안기부라든지 남산 지하실에서 그런 또 그걸 모체로 만드는 영화도 있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그걸로 결국은 주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보여줌으로써 남한에 대한 환상을 깨게 깨버리게 하잖아요. 근데 저도 북한에 있었으면 몰랐죠. 중국으로 드나들면서 남한에 대한 이걸 그 제가 알게 됐고 아시죠? 헐벗고 굶주린 띠띠빵빵 내 동생 지금도 바람 나서 승리호 자동차 몰고 가지요. 지금은 국교제 없어질 딱 들었어요. 오. 아마 하도 이제는 좀 창피한가 봐요. 이제 내렸다고 봤는데 여러분 그래요. 저는 북한에서 이렇게 그냥 있었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몰랐겠죠? 중국을 나름 오면서 남한에 대한 걸 알았고 또 아 살려면 무조건 죽더라도 탈북을 해야 되겠다. 그래 왔을 때 제일 처음으로 물론 비행기 안에서 그 안내원들이 서울말 죽이죠. 같은 여자지만 내릴 때 두 손 딱 앞에라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편안한 여행 되셨습니까? 편안한 여행 되셨습니까? 그냥 말인데 어떻게 저렇게 술술 넘어가지 살살 녹이지. 세상에 서울말이라는 그 매력은 진짜 그때는 진짜 너무 황홀하더라고요. 거기에서 국정원이 아니고 공항에 도착했는데 국정원 선생님들이 북한 남자분들은 먹지 못해서 까칠하고 얼굴에 그냥 힘만 딱 들어가고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완전히 피부가 또다한 분들 키도 헌칠하시고 아니 키가 왜 그렇게 커요? 대박이죠. 그런 분들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손 내밀어 주시는 저희 때는 그랬어요. 와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어요 또. 그냥 그래서 뭐랄까 국정원 선생님들 직접 봤을 때 아 우리는 그때 일행이 많았거든요. 저희는. 근데 선생님들이 마중 나오셨을 때 물론 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 나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와서 나 이제 살았구나. 이제 나가 안전하구나 하는 걸 느꼈지만 그분들을 보셨을 때 진짜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너무 잘생기셨고 그리고 그 뭐지 그분들이 감히 그분들이 저희한테 겸손하게 인사해 주시면서 맞아주실 때 진짜 울컥하기도 하고 너무 진짜 네, 그게 시작이었고 또, 네, 또. 뽀대나잖아요. 귀치나고 그 삐까뻔쩍이 네, 아니라 맞아요. 그 얼굴에서 광채와 그 키와 거기에서 나오는 여유로움들이 무너지는 거죠. 저희 여자들은 그냥 변하셨죠. 네. 당연하죠. 여러분 좀 민망한 소리지만 잠깐은 그 생각했어요. 아 나도 나가면 저렇게 멋진 남자를 만날 수도 있겠다. 오~ 그런 환상도 했던 것 같아요. 잠깐이지만 아니 왜냐면 여자라면 당연히 이게 누구나가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수백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이제처럼 후김 보고 놀라고 여러 가지 비가본적에서 놀라고 아 나도 한국에 오면 혼자니까 나도 저런 사람 만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도 포함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여자니까 그만큼 여성이니까. 멋있었어요 그분들이. 맞아요. 근데 또 그렇게 멋있는 사람도 골라서 내보내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좋은 분들 다 멋있었어요. 그런가? 면접 볼 때 인물체계 보나? 보겠죠. 왜냐면 모르죠. 이건 모르겠지 아마. 우리 한번 물어볼까 봐요. 우리랑 물어봐요 이걸.
여러분 어디다 물어보면 될까요? 진짜 궁금하긴 하네요. 진짜 너무 멋지신 분들이 나와서 놀라긴 하죠.